고기를 먹는다? 스피너프. 이것은 비닐인 동시에 음식이죠. 약간 고소한 냄새? 불량식품 테이프만 나고 진짜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오로지 먹을 거로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닿기만 하면 찬물에도, 뜨거운 물에도, 음료에도 아주 쉽게 사라져버리죠. 거기 뭐뭐가 들어간지 제가 아니까 전 제가 마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배탈이고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비닐을 마시면 뭐가 좋은 거예요? 바닷가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분해가 됐어. 그러면 먹는 거니까 물고기 먹어도 미세플라스틱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이제 전분가루가 물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흐려지겠죠. 흐려지겠는데 그래도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환경을 위해 탄생한 이 비닐. 물에 녹여 마셔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니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물고기가 먹어도 미세플라스틱 걱정은 없어요. 환경은 지킬 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용도가 매우 한정돼 아직은 반려동물 배변 봉투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직까지 100%는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라서 찬물에 안 넣고 뜨거운 물에 넣는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상품에 맞게끔 진행을 목표에 삼고 있고요. 물성을 지금은 이제 말랑말랑하지만 좀 필름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하면 아이들 뭐 교구라든지 있고 뭐 빨대도 있고 트레이도 있고 용기도 있고 찬물에 녹지 않고 뜨거운 물에만 녹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일반적인 비닐처럼 쓸 수 있어요. 또 흐물흐물한 비닐이 단단해진다면 활용 방향은 더욱 무궁무진할 거예요. 소비자들이 편리성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잡아서 선택을 딱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녹는 비닐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비닐을 싹 다 물에 녹여 없애는 그날이 올 때까지요. 이 비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따봉 녹는 비닐아 힘내.